유엔이 국제사회에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비상연합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의 돈줄인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 대한 표적 제재와 함께 정치적 대화 추진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총격에 숨진 사람은 890여 명. 5천 명 이상이 체포됐고 수십만 명은 피난민이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군부와 그의 가족에게만 접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나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All the medical equipments were confiscated, and my colleague and four doctors and a nurse were abducted while they are seeing the patient.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행위입니다. 이에 유엔은 각국에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비상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비상연합체는 미얀마 군부의 테러 통치에 필요한 돈줄만을 골라 표적 제재하는 구실을 합니다. Oil and gas sector revenues are a financial lifeline for the junta and are estimated to be close to what is needed for the junta to maintain the security forces that are keeping them in power. They should be stopped. 또 미얀마 상대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미얀마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 등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특사나 특별팀을 구성해 미얀마 군부와 정치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and united in pressuring the military to halt its continuing attacks on the people of Myanmar and return the country to democracy, reflecting the clear will of the people.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지난 4월에도 아세안과 5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남은 시간이 짧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조속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정수입니다.